덕양산의 능선을 따라 세워진 행주산성은 나지막한 언덕길로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데요.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또 하나의 웅장한 기념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딱 보이시나요? 그죠? 행주 대첩비. 네. 예. 이 파란 하늘에 비만 우뚝 서 있는데요. 네, 이것은 가장 최근에 1970년도에 세워진 비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진짜 네. 오래된 예, 기념비가 있습니다. 와, 와. 진짜. 야, 서울 경치가 한눈에 보여요.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와. 맑은 날에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눈에 다 담아두고 싶은 아름다운 예. 장관이 진짜 끝내주네요. 아이고. 대첩비가 어떤 비인 거예요? 이 비석은요, 조선시대 선조 때 권율 장군의 이 대첩을 정말 기리기 위해서 네. 그때 밑에 있었던 여러 장수들이 함께 세운 비석입니다. 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풍파를 통해 이렇게 훼손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승전했던 임진왜란한테 승전했던 그런 비석들을 파괴시키거나 훼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이 비석을 예. 보는데 글씨가 쓰여 있는 것 같으면서 예. 거의 잘 안 보여요. 맞습니다. 밑에 이제 글씨체들이 보이잖아요. 이 글씨체가 바로 그 유명한 한석봉의 글씨체입니다. 한석봉이요? 예. 그 명필. 맞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예. 비석인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훼손이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일본인들이 이곳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네. 이 비석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아픔이 함께 서려 있는 행주대첩비의 비문들을 가슴에 새기고 산 아래로 발걸음을 돌려봅니다.